행복한 상상, 소보루의 꿈꾸는 동화 이야기 시간이에요. 모두들 잠자리에 누웠나요? 오랜만에 이모들이 재밌는 이야기 한 편을 준비해 왔답니다. 자, 이야기 들을 준비되셨다면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제목, 귀뚜라미 왕. 옛날 아주 먼 옛날 숲속의 왕 사자가 느긋하게 바위 위에 앉아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조그맣게 들리는 노랫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지요. 귀뚤귀뚤 귀뚤왕, 귀뚤귀뚤 귀뚤왕, 나는야 귀뚤왕. 사자는 노랫소리가 들리는 풀숲을 바라보았어요. 그곳엔 귀뚜라미 한 마리가 자기를 왕이라고 뽐내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사자는 화가 나 귀뚜라미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야! 아이 거기! 너! 그래 너! 이 귀뚜라미! 이 조그만 게! 너 지금 뭐라고 했어? 귀뚜라미가 말했어요. 왕! 왕이라고 했지! 넌 곤충들의 왕이거든! 어? 너같이 쪼그만한 꼬마가 왕이라고? 이 숲속을 다스리는 사자! 왕! 왕이란 바로 내가 왕이란 말이야! 어디? 왕 앞에서 네가 감히 왕? 귀뚜라미는 사자의 말을 듣고도 전혀 기죽지 않고 말했어요. 흥! 너야말로 바보 같은 동물들의 왕일 뿐이잖아. 안 그래? 귀뚜라미의 대답을 들은 사자가 화가 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뭐야? 너 이 꼬맹이, 너 지금 뭐라고 했어? 감히 나한테 혼 좀 나 볼래? 화가 난 사자가 고양이 한 마리를 불렀어요. 그러자 귀뚜라미는 모기 군대를 불렀지요. 모기들아, 저 고양이에게 따끔한 맛을 보여줘. 모기 군대는 앵앵 고양이에게 덤벼들었어요. 모기 군대는 날아다니며 한꺼번에 고양이를 물어댔지요. 냐옹 냐옹 냐옹. 모기에게 온몸을 물린 고양이는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아, 아니 이럴 수가. 야 고양아, 어서 일어나. 발톱으로 할퀴란 말이야. 사자가 몇 번이나 명령해 보았지만 고양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 모습이 재미났던 귀뚜라미가 이렇게 말했어요. 흥, 저런 바보. 발톱만큼 작은 꼬마 곤충들에게 당하다니. 너무나 창피했던 사자는 이번에는 개 군대를 불러왔어요. 귀뚜라미는 얼른 파리 군대를 불렀지요. 파리들아, 개의 코와 눈을 막아버려! 파리 군대는 개들의 눈과 코에 마구 엉겨 붙었어요. 어? 에구구구구, 이게 뭐야? 아, 따가워! 내 눈! 숨 막혀! 내 코! 저리가! 저리가! 개 군대는 이리저리 날뛰다가 자기들끼리 부딪혀서 크게 다치고 말았지요. 너무도 화가 난 사자는 이렇게 소리쳤어요. 날쌘 여우들아!
저 얄미운 귀뚜라미를 당장 없애버려라! 여우 군대는 정말 날쌔게 달려왔어요. 당황한 귀뚜라미는 재빨리 메뚜기 군대를 불렀지요. 메뚜기 군대는 비행기보다 빠르게 여우 군대를 덮쳤어요. 으악! 항복이야! 항복이라고! 온몸에 메뚜기가 날아와 달라붙자 여우들은 대굴대굴 구르며 애원했어요. 아, 안 되겠다. 어서 늑대들을 불러와. 어서! 사자가 늑대 군대들을 부르자 귀뚜라미는 말벌 군대를 불렀어요. 말벌! 말벌이다! 우리 도망가자! 말벌들을 본 늑대들은 싸워보지도 않고 도망부터 가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이 광경을 지켜본 사자가 늑대들에게 소리쳤지요. 아이, 저 뭐 하는 짓이냐? 어서 싸우지 못해! 그렇게 큰 덩치로 도망을 간다니 부끄럽지도 않느냐? 사자는 두 눈을 부릅뜨며 고함을 질렀지요. 그 사이 말벌 군대는 늑대들에게 무서운 독침을 계속 쏘아댔어요. 아이고 따가워! 아이고 늑대 죽네! 늑대들은 온몸이 퉁퉁 부어오른 채로 도망쳐 버렸지요.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사자는 너무나 기가 막혀서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도망갔던 늑대 한 마리가 저쪽 언덕에서 소리쳤지요. 사자 대왕님, 저 말벌들을 좀 쫓아주세요. 이 말을 들은 사자가 늑대에게 소리쳤어요. 아휴, 빨리 연못으로 뛰어들어! 물속에는 들어가지 못할 거야! 사자의 말을 들은 늑대는 연못 속으로 풍덩 뛰어들었어요. 귀뚜라미가 말벌들에게 명령했지요. 너희들은 늑대가 물 위로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얼마 후 숨을 쉬기 위해 늑대가 물 위로 쏙 올라왔어요. 자, 지금이야. 어서 침을 쏘아. 말벌들은 늑대의 코에 쉴 새 없이 독침을 쏘았어요. 으악! 으악! 늑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사자 대왕님, 이대로 있다간 전 죽고 말 거예요. 제발 항복 가세요. 항복! 늑대가 울먹거리며 외쳤어요. 그러자 다른 동물들도 어서 항복하라고 소리쳤지요. 사자 대왕님, 항복하세요! 사자 대왕은 동물들의 함성을 듣고 너무 분해 발을 쿵쿵 굴렀어요. 아니, 내가 어떻게 저런 꼬마 벌레에게 항복할 수 있단 말이냐? 그 모습을 본 귀뚜라미가 말벌 군대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안 되겠다, 말벌 군대야. 사자에게 독진 맛 좀 보여줘라. 그 순간 말벌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사자를 애워쌌어요. 너무나 놀란 사자가 말했지요. 아, 그래 알겠다, 알겠어. 내가 항복하마. 내가 항복한다고. 사자는 무릎을 꿇고 귀뚜라미에게 싹싹 빌었어요. 귀뚜라미는 사자 앞으로 가서
손을 내밀며 이렇게 말했지요. 하하하, 이제 알겠니 사자야? 너는 동물들의 왕이고 나는 벌레들의 왕이란다. 아, 알겠네. 귀뚜라미 대왕, 내가 미안했네. 진심으로 사과하지. 그럼 앞으로 조심해. 다음에도 잘난 체 하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테니까 말이야. 알겠지? 귀뚜라미는 사자를 용서해 주었어요. 지금도 귀뚜라미가 노래하는 이유는 사자에게 으름장을 놓기 위해서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온답니다. 세상에서 내가 최고가는 왕이라며 위풍당당했던 사자의 높은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버린 귀뚜라미 왕 이야기였어요. 여러분도 오늘의 이야기처럼 보여지는 모습으로 상대를 판단해 버린 적은 없었나요? 오늘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었듯이 아무리 힘이 없고 하찮은 곤충들일지라도 나만의 비장의 무기가 있고 또 작은 힘이지만 뭉치면 큰 힘을 발휘해내는 능력을 볼 수 있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자신만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능력과 힘이 존재하고 있답니다. 우리 모두 주눅들지 말고 어깨를 힘껏 펴볼까요? 편안하게 잠자리에 누워 이 밤 푹 자고 각자의 삶의 모습으로 내일도 힘껏 출발해 보도록 해요. 행복한 상상, 소보루의 꿈꾸는 동화 이야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